헌혈운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캠퍼스가 바로 백석대학교입니다. 헌혈에 앞장서고 있는 백석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한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의 신임 이사장으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탄자니아 주요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헌혈, 그만큼 고귀한 실천인데요. 헌혈에 진심인 캠퍼스가 있습니다. 특히 한 교수는 나이가 허락하는 데까지 헌혈에 매진하면서 핏빛사랑의 본이 됐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2021년 당시 62회의 헌혈로 십자가 신앙을 실천해 뉴스에 소개됐던 백석대학교 성종현 교수. 2018년 50회의 헌혈로 대한적십자 헌혈 유공장 금장과 금메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성 교수의 헌혈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만 70세로서 마지막 헌혈을 마치며 전혈 67회, 성분헌혈 5회, 총 72회 헌혈했습니다. 지금까지 72회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헌혈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성 교수는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대의 구성원인 만큼 또 백석대 장종현 총장이 주창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 7대 실천운동 가운데 나눔운동의 일환으로서 헌혈을 이어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나눔운동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는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의 그 설립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힘써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백석대 사회봉사센터는 성 교수의 헌혈증 29장에 171장을 더해 총 200장의 헌혈증을 기증했습니다. 헌혈증을 전달받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측은 학교 차원에서 생명을 나누는 일에 나서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헌혈증 한 장이 없어서 저소득층의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생각한다면 200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헌혈증을 기부해 주신 백석대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백석대 교직원, 학생들의 헌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 핏방울이란 이름으로 대학 신입생과 교직원 총 3,006명이 헌혈 동력 캠페인에 참여해 세계 기네스에 등재됐습니다. 2014년에는 1,245명의 인원이 헌혈에 나서 단일 기관 1일 최대 인원 헌혈 참여로 한국 기록원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백석문화대학교와 함께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7,696장의 헌혈증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백석대에는 학기 중 매달 이틀씩 헌혈차가 방문해 대학 중앙동아리인 RCY와 함께 헌혈과 헌혈 동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헌혈이 주는 뿌듯함을 고백합니다. 헌혈을 한다고 뭐 저희 몸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이라도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다들 시간 되면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의 피처럼 살리는 피가 되길 소망하는 백석인들. 헌혈운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한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의 신임 이사장으로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탄자니아 주요 정교계 인사들도 참석해 축하했는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경영 악화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던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에 지난 22일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감경철 신임 이사장은 탄자니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에 헌신하겠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경험을
이곳 탄자니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탄자니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UAUT는 탄자니아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과 세계에 공헌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UAUT 김성수 총장, 모건대학교 이희학 총장 등 탄자니아 정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주 탄자니아 안은주 대한민국 대사는 한국과 탄자니아는 인프라와 건강, 위생 등 여러 분야에서 해마다 성장하는 관계라며 이번 신임 이사장 취임식으로 UAUT가 새로운 장을 연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I congratulate the United African University of Tanzania for entering a new chapter with today's inauguration. I would like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to the new chancellor, Dr. Gyeongcheol Kam. Korea and Tanzania have a relationship that is growing year by year in infrastructure, health, and sanitation, and education. 이 취임식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감독 회장은 UAUT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한다고 설교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대학교 UAUT는 랜드마크 공사 착수를 위해 감경철 신임 이사장과 함께 기공식을 진행했으며 한국모건대학교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제56회 대한민국 국가 조찬기도회가 오는 11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 조찬기도회는 지난 29일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 리더십과 국민 대통합,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 다음 세대 등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설교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축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 어렵지 않는 해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사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금년에도 국가조찬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56회 국가조찬기도회는 예년보다 참석인원을 축소한 800여 명 수준으로, 국조찬 측은 참석인원 축소는 외형적인 규모보다 실질적인 내실을 강화해 진정성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관심사인 대통령 참석 여부에 관련해선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상임휘장교단 총무단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진행했습니다. 29일 한교총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교단 이대위 활동 상황과 회원교단에서 규정한 이단 리스트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단 판단은 회원교단의 고유 의무로 한교총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이단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단에서 먼저 처결을 요청하기로 한다 등 한교총 이단 관련 처리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주요 교단 이대위원장들이 참여하는 한교총 이대위를 구성해 이후 정례 모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과 교회 지도자 성인지 감수성이 교단 내 양성평등 실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양성평등 총대 워크숍에서 발표된 교회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회별 설문조사 결과 성도 50.7%는 교회 성폭력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교단 지도자들의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 양성평등 교육 수준은 6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 정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36회 총회 분과위원회에 제안할 정책과 내년 입법회의에서의 추진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더 심해진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평생을 지금 우리가 겪는 의료 대란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낙도의 주민들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목포방송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에서 2시간 거리의 완도에서도 1시간 반가량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완도 생일면의 더구도. 유일한 교회인 더구도교회 이신혜 전도사가 복지센터에 모인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 전도사의 설렘과 기대는 바로 의료시설이 없는 완도 지역 무이촌 섬들을 찾아 의료사역을 펼치고 있는 박정욱 원장 때문입니다. 육지로 오가는 배가 하루에 한 편뿐인 더구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병원이 돼준 재활의학 전문의 박정욱 원장. 매월 한 번씩 방문하는 무이촌 섬 의료사역을 위해 이번엔 여러 후배 의료진과 더구도를 찾았습니다. 업무의 강도, 하시는 일의 강도가 훨씬 세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처치하거나 휴식하거나 회복하는 시간들이 좀 적으시고 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두 배로 일하시는 거예요. 가서 해녀를 물질하시고 또 와서 톱밥일 하시고 그리고 갈 병원이 없다 보니까 또 방치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삼중구가 겹쳐서 일반적인 도시나 시골의 어르신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퇴행성 질환들이 많죠. 나이듦에 따라 자연히 약해진 연골이 고된 일로 뼈에 밀려나와 밤새도록 무릎 통증에 시달리는 어르신. 인대가 끊어졌지만 을에 겪는 통증으로만 알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심각한 관절염으로 번져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 등 그 고단하고 아픈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닿기를 기도하며 박정욱 원장과 의료진들은 세심히 치료를 이어갑니다. 전체 42가구,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더구도. 복지센터로 찾아오신 어르신들의 치료를 마치고 집 밖 출입도 힘든 어르신 댁으로 왕진도 나섭니다. 좋아, 좋아. 하나도 안 아파. 6년여간 매달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완도 무이촌 섬들을 돌며 낙도 의료선교에 힘써온 박정욱 원장은 그간의 경험한 은혜와 안타까운 섬들의 이야기를 담아 낙도행전이란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무이촌 의료사역에 한국교회 많은 크리스천 의료진의 관심과 동역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꼭 해외 선교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 우리가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이고 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획기적인 의료 선교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새로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한국교회의 소외된 섬을 돕고 또 돌아보는 그런 손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의술이라는 달란트와 복음을 들고 바다를 건너는 크리스천 의사들. 그들의 헌신이 있어 고통을 당연하게 안고 살았던 지치고 외로운 영혼들이 치유의 하나님,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맨하탄 선포 외침 전도단과 예심선교회 순회 전도단이 함께하는 한미 국토순례가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부천 예심교회에서 드려진 헌신 예배에서 맨하탄 선포 외침 전도단 단장 김희복 목사는 전도는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며 영혼을 구하는 데 헌신하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국토순례에는 일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와 예심 순회 전도사 등 총 54명이 참가해 서울부터 제주까지 대한민국 10도를 순회하게 됩니다. 전도단은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합심 선포 기도와 외침 전도 등을 펼치고 찬양 훈련과 메시지 훈련을 진행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가 세 가지가 같이 연합해서 융합해가지고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것이 순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차 안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외치고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제24회 남전도회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의에서 총회장 류승동 목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로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합력과 영성 회복이란 주제로 열린 제24회 전국대회에선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의 전도 특강과 강서교회 이덕한 목사의 특별 집회와 기도회가 이어졌고 폐회 예배에선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더 온누리교회는 지난 26일 넥스트 교회 교육원과 함께 교사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공통 강의를 시작으로 미취학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통과 신앙교육법을 배우는 소그룹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교회학교 사역 전략을 공유하는 교역자 대상 세션도 마련됐습니다. 김종홍 더 온누리교회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얻은 통찰과 실제적 교육 기술들이 교회학교 현장에서 큰 열매를 맺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CTS와 알파 코리아가 지난 24일 초량교회에서 2024 전국 워크숍 터칭 더 메리지 코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7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하루에 체험할 수 있는 메리지 코스 체험판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메리지 코스는 성경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 간의 소통을 더욱 깊이 있게 돕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영상과 게스트 전화를 활용해 대화를 나누며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부산에서 열린 전국 워크숍 메리지 코스는 11월 6일 포항 대도교회에서 진행되며 서울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삼덕교회가 지난 26일 가을빛 축제 삼덕 야시장을 열었습니다. 추수와 감사의 계절 가을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삼덕 야시장에는 약 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새가족을 초청해 항아리 삼겹살, 닭갈비, 소떡구이, 떡볶이 등 다양한 먹거리를 쿠폰으로 즐길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특설 무대에서 다양한 연주와 공연이 펼쳐졌고 곳곳에선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피프린이슈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박병선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제109회기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의 합신총회를 진히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큰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은혜도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이 총회장님, 특별히 한국교회의 어떤 신학과 또 신앙이 가장 좀 문제다라고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말씀을 떠난 신학의 변질 때문이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변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기가 신학 복음의 위기는 아닌 거죠. 복음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위기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다시 교회는 건강하게 다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어떤 복음의 본질을 한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 합신총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우리 합신의 세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세 가지 이념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연합체 활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면서 이 개혁주의 신학 입장을 대변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요즘 뭐 이단과 사이비를 비롯해서 동성애 문제 등이 한국교회 또 반성경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한국교회를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움직임 속에서 합신총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단 대책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아주 열심히 지난 학년도
수고하셨고 위원장께서 주도적으로 지난해에 10개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이단 규정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도 성과로 만들어냈습니다. 동성애 대책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있게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참여하고 있고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를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우리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던 고신과 대신 3개 교단이 한국개혁장로교회연합회 연합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한 목소리로 내어 이 땅의 거룩한 진리운동을 또 생명운동을 함께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소멸위기까지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출산 장려 제도나 정부적인 어떤 지원 대책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인구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 성경의 가치관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관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복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인데 우리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그래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운동을 위해서 합신총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예, 저희 교단이 소속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대사회 한 목소리 내는 그 일들을 같이 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개혁장로교회연합 을 통해서 이 땅의 거룩한 그리고 진리의 운동이 함께 펼쳐지도록 반성경적인 사회 현상 또 비성경적인 신학 운동에 대해 맞서 한 목소리를 내며 힘을 쓰려고 합니다. 예.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제 한 단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1월 1일과 2일에는 제주와 경남, 전남에, 2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